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마음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학교를 가거나 또 회사를 가기 위해선 이 옷도 제대로 차려입고 또 여자는 화장도 하지요. 우리가 학교나 회사, 또 사람을 만날 때, 또 여성의 경우에는 깨끗한 옷을 입고, 그리고 화장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지요? 나제 고노요니 가자타리 스룬데스카? 이 사람들 앞에서의 나의 이 체면도 있고 또 자신의 보여지는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트비트는 말에 대한 자신의 벤츠야, 자신의 미라레르 이미지, 자신의 이미지가 아르카라란데스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아주 깔끔하게 옷도 입고 또 예쁘게 자신을 단장합니다. 그래서 나르베크 기칭도 기레니 자신을 가자타리시마스. 그런데요, 우리가 이 겉모습, 이 체면을 차리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시카시 마테샤치와 코노 가이켄이야 노 벤츠오 코이타 모노 키니 시나이 도코로가 아룬데스. 바로 우리들의 이 마음이에요. 소리와 마테샤치 노 코코로 난데스네. 이 마음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코노 코코로와 히토니 미라레루 도코로 데와 나이 카라데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이 진짜 바로 내 자신인 것이죠. 그래서 아르미 데와 와타샤치노 코코로가 혼토노 지분 지신 까모시리마센.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생각 또 판단 감정 이것이 진짜 바로 나의 모습인 거예요. 와타샤노 코코로 안에 아루 오모이야 판단 맞다고 감정. 그게 혼토노 지분 데와 나이 데시오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코로가 예수사마와 와타샤치노 코코로니 다시테 마태노 후쿠이쇼노 나카니 코노요니 이이마시타. 와루이 칸가에 사츠진, 강인, 후신코, 누스미, 기쇼, 도노시리와 코코로카라 테테그루카라데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또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모노가 난시도스 코코로니 와리바세. 그럼 우리는 평생 이런 악한 생각하고 비방하고 이 도둑질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자, 와타샤치와 이시쇼 코노 와루이 칸가이야 코노 사츠진 누스미 또이따 코노이나 오모요 이츠모 코코로니 이다이테마마 이키나케레바 이케나이 노데시오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명령하셨죠. 시카시 카미사마와 와타샤치니 코노요니 이키나사이 또 시차테마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아나타노 카미 슈오 아시 아나타노 도나리비토 아시나사이 또. 그런데 이런 좋지 않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시카시 코노요나 요쿠나이 와루이 오모이요 코코로니 아루 이조 카미사마 아시 도나리비토 아이스루 것도가 되키나이지 아리마센카. 그럼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자, 도시타라 카미사마노 메일의 도리니 와타샤치와 주준시테 이키루 것도가 되키루 데시오카. 신명기 30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には このように 書いてあります. 아나타노 카미시와 아나타노 코코로토 아나타노 시손노 코코로 우츠스무 카와오 키리스테테 아나타가 코코로 우스쿠시 세신고 우스쿠시 아나타노 카미시오 아시 소레데 아나타가 이키루 요니 사레루.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코코니 아나타노 시손의 코코로 우츠스무 카와오 키리스테테토 카이토리마스. 이 할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언약의 표시이죠. 즉, 이 가츠리와 우리들이 하나님의 타민이 사레타 또이 계약의 시르시데아리마스. 하지만 이 구약 시대가 아닌 지금은 이 할례를 직접 행하지는 않죠. 시카시 구약 시대에 이나 이마데와 고유 가츠리를 오코나타리와 시테이마센.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다토시타라 와타샤치가 카미사마노 타미니 사레테이루 것도, 즈마리 고도모니 사레테이루 것도 도노요니 시루 것도가 되키룬 데시오까. 골로새서 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비테의 테가미를 보면 고가 있다리마스. 그리스도니 앗테 아나타 가타와 시노 테니 요라나이 가츠레오 우케마시타. 니코노 카라다오 니기스테 그리스도노 가츠레오 우케타노데스.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할례를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또 예수 그리스도によって 가치를 얻기로 또 가있다 아리마스. 그리고 그 증거가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소노 쇼코가 니코노 카라다오 니기스테르고토다 또 가있다 아리마스.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육신의 주인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와 우리가 これ以上 니쿠노 니쿠오 주진토시테 이키르고토가 되키나이 소시나이 또 이미고토 의미시마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となったということです.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내 마음도 함께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우리의 마음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이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쿠노 오모니 시타가테 이키루 이키나쿠나루데스네. 올해 초의 일이었습니다. 코토시노 사이쇼노 코로노 코토나데스가 성령님께서 제 안에 있는 이 한 마음을 지적하셨어요. 세레사마가 와타시노 코코로 나카니 아루 아루 코코로 오모이요 시테기시테 키탄데스. 그것은 주님 앞에서 이 한 털도 이 꽁한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소리와 쉬는 미마에데 내니 못테이루 것도와 나니 히토츠 아테와 나라나이 ということでした. 작년에 이 집을 사고 또 모든 서류와 또 잔금을 다 정리하고 난 상태였어요. 전에 이에오 망신고 고뉴시테 서류야 이런 다 녹을 녹가는 거 전부 시하랐단데스네. 그러자 이 부동산 담당 직원이 이 활짝 웃으면서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이제 뭐 시하르테카라 부동산 관계의 사인가 기때 나가 에가우카베테 와타시 이치마이노 서류요 와타스노데시타. 고객님 홈페이지에 올릴 코멘트를 부탁합니다. 고객사마 홈페이지에 넣으실 코멘트 오네가이시마스. 이 홈페이지에 이 집을 산 소감을 올려서 다른 손님을 또 그 부동산에 불러오기 위해서였어요. 소리와 마니션과 고지시다 몬데스카라 이 코멘트를 가이트 모라테 호카노 객을 시코토 스루 코토다탄데스네. 사실 집을 사고 나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진짜 마니션과 고지시테카라 요키세노 고토가 이런다 고토가 오키탄데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코멘트를 써주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 코멘트를 가이트 아겠다요. 그래서 기와 맞닿고 아리마센데시다. 이런 여러 가지 트러블을 겪으면서 이 부동산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이런 나 이에노 트러블을 갖대 가이기시 때부터 또 부동산의 후니 대가우 가겠단데스네. 그런데 계약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거는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계약을 시때 유시간 쓰기다. 즉말이 주택의 보수 기간이 쓰기되 심았다노데 뭐 난통 시대 아기를 것도 되기 마세요. 또 이런 데스. 아 일주일은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네, 일주일간과 미지카 시기지 아니마센까? 이렇게 항의를 했지만 뭐 룰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고교시단데스가 룰은데스카라 또 시카타가 아니마센 또 이와레테 시마타데스네. 그 말을 듣자 집 사기 전엔 그렇게 잘해주더니. 소모 이와레테 이오 고뉴스는 마에바 아리오도 신세츠니 세치테 크리타노니. 집사니까 마음이 확 변하는군. 이에요. 우때까라 고코로가 안나니 가와르난테. 그러면서 이 마음이 좋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와타시 고코로가 오다야카나 기모치도 나갔던데스네. 그리고 한 2주 정도 흘렀나 또 부동산 직원으로부터 메일이 왔어요. 소리까라 2주간 다때까라 맞다서는 부동산의 시아인까라 메일가 오고라레테기마시다. 고객님 새 집은 잘 적응하고 계신지요? 오객사마 아드라시 스마이와 나리마시타까? 홈페이지에 올릴 코멘트를 부탁합니다. 홈페이지에 놓은 코멘트 오네가이시마스. 저는 그 메일을 또 받자마자 그냥 바로 닫았어요. 네, 저는 메일을 이용한데 와타시와 간전히 무시시탄데스네. 그런데 그날 성령님께서 자꾸 그 메일에 답장을 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시카지 소노시 와세데사마가 소노 메일로니 행지요 시나사이 때 오모이가 쯔욕그나코 우나가사렸단데스네. 그런데 제 육신의 마음은 칭찬하는 말 하기 싫은데. 근데 와타시노 니쿠노 오모이데와 이야 아마리 호메타쿠 나인다케도. 정말 매번 느끼는 거지만 제 육신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은 참 많이 틀린 것 같아요. 많이 넘어오듯이가 와타시노 니쿠 나타시노 니쿠노 오모이토 슈노 오모이토 혼토니 지가우나 또 오모이마시다. 이것만 봐도 주님의 마음이 확실하게 메일에 답장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예, 나카라 마 고 이한 오모이가 아르카라 고리와 슈카노 오모이나라 또 오모테 뭐 파소코노 마에니 스왓테 메일의 행지요 시오 또 오모이마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잠깐 기도했어요. 소시테 쪼또 이노탄데스네. 주님 저 정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시 本当に私はコメントをどのように書いたらいいのかわからないので助けてください.
그리고메일을써내려갔습니다そしてあの返事をあの打ち始めたんですね답이늦어져서미안합니다お返事遅くなりすみませんでした아무개씨덕분에이런꿈과같은내집장만을하게돼서너무나도기쁩니다다르다르상노가게데こういうマイホーム購入でき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이사를해서이관리문제때문에힘들었었는데まあ、引っ越してから管理人とのトラブルがあって困ったものがありましたけれども저를대신해서직접전화까지주셔서정말고마웠습니다でも私の代わりに不動産に電話かけてくださり本当にありがたいなと思いました정말불안한마음인데이제안심하게되었습니다本当に不安な思いでしたが安心できました그리고이집의문제에있어서는일주일이라는것을조금더정확하게말씀해주셨으면더좋았을것같습니다그래서이해의트러블이와보조기간과1주간다という것도확실히오시되그랬더라좋았다노니이집을사기까지이많은문제들이있었지만しかし이해의購入に至るまでいろんな問題がありましたけれども이모든것이다잘해결되고すべて無事解決できましたし이런근사한집에살게되어서너무나도행복합니다まあこういう素敵なあのマンションに住むことができて私はとっても幸せだと思ってます정말감사합니다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쓰기는정말제가쓰는데성령님이말씀해주시는것같았어요私が売ってるんですが本当に聖霊様が私に働きかけているということがよく分かったんですね제마음상태로는절대로이런내용을쓸수가없었거든요私の心の状態では絶対こういうように優しい文章は書かないんです그런데그렇게메일을보내고나자놀라운일이일어났어요소연이메일을あの書き送ったから本当に驚きべきことが起きたんです이제안에그불편했던마음이신기할정도로확하고사라졌어요私の心の穏やかでない不愉快なっての思いが嘘のように消えてしまったんです그리고마음이홀가분해지면서그렇게기쁠수가없었어요근데心がもうすっきりなって本当にとっても喜びが湧いてきたんですね。그일이있은후에며칠후에이부동산으로부터도움을받을일이있었어요実はそれから何時か経ってからその不動産に助けてもらわなければならないそういうようなことがあったんです만약에제육신의생각대로그냥메일을하지않았다면도움을받기가어려웠을것이もし私の肉の思いのままにメールを無視していったならば今回助けを頼みづらかったと思うんですね이일을통해서깨닫게된것은이것입니다このこととして気づかされたことはこれです내안에있는이불편한마음私の心の中にあるその穏やかでない思い또관계하고싶지않은이런꽁한마음あまり関わりたくないと根に持っているこの重い心이런마음이하나라도있는것을주님은허락하지않으신다는것이었어요こういう心が一つでもあることを主は絶対に許さないということでした그리고무조건그런마음을버려라고명령만하시는분도아니시라는거예요主は무조건そんな心を捨てなさいと命令ばかりする方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우리가예수님을따라살수있도록성령님께서우리를인도하신다는거예요예수様の言葉に従って生き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聖霊を通して導いてくださ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그리고우리는그성령님의인도하심에순종만하면되는것입니다私たちはその聖霊様の導きに従順さえすればいいわけです내마음의주인은내가아니라바로예수그리스도이기때문입니다私の心の主人は自分でなくてイエス・キリストであるからなんです사랑하는성도여러분愛する皆さん지금내마음안에는어떤마음들이있으십니까今私たち自分自身の思いはどのような思い心があるんですか관계하고싶지않은그런꽁한마음まああまり関わりたくないという根に持っている心がありますか또는비교하고판단하는마음あるいは比べたりして、なんか判断したり、裁く心がありますか？또는그섭섭이가몇명씩우리마음안에자리잡고있진않으신가아るいは残念で、もうモヤモヤとする思いがいくつか心にありますか？그런데이렇게좋지않은마음、그생각을그대로내버려두면어떻게될까요しかしそう良くない思い、モヤモヤとしたその思いをそのまま放っておいたらどうなると思いますか？오늘본문말씀을보면이렇게말씀하세요저는본문이와このように書いてあります육의생각은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이니라. 니꾼의 오모이와 시대아리 미타마니요르 오모이와 이노치도 헤이양데스. 우리가 좋지 않은 생각만 품어도 그것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쿠나이 오모이요 이다에 있다 다케데 소리와 시 다토 세이쇼와 하끼리토 카이테 아르 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것은 그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리와 소리라 오모의 心が 예사마から 出てきたものではないからなんです.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ある生徒さんが私にこのようなことを言いました. 저는 바로 여기. 여기가 문제예요. 私はですね、まさにここ、ここが問題なんです. 좋지 않은 생각과 이 판단하는 마음이 자꾸 떠올라요. 요쿠나이 오모이토 히토 사바쿠 오모이가 식질이 나시니 우칸데그는데스. 그런데요. 그런 문제가 단지 그 성도님 한 분의 문제일까요? しかし このような問題가 その生徒さん一人だけの問題なんでしょうか? 물론 사람마다 빈도는 다를 것이에요. もちろん人によってその頻度出るその思いの数は違うと思います. 하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누구나 해보셨을 거예요. しかし誰もがこのような経験は一度はあったとあると思います.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それの思いが浮かんでくる時に皆さんはどうしますか? 표범이 자신의 몸에 있는 그 무늬가 나는 싫어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스스로 그 무늬를 지워버릴 수 있을까요? 쇼가 자신의体の殻가 지지れないといって、そういう殻を自分で消すことができるんでしょうか?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몸에 있는 그 무늬를 스스로 지울 수 없어요. いくら努力しても頑張っても自分の体にある殻を自分では消すことはできません.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同じなんです. 내 안에 죄된 마음, 죄된 생각, 내 스스로 절대로 지워버릴 수 없어. 私の内側にある罪な思い、罪な心は自分の力では努力では決して消すことができません. 또는 나의 열심으로 선행이나 또 나의 성실함으로도 그 죄성은 지워지지 않아요. 아리아 지분의 욕기 욕구나이야, 그런 마지메사, 세지사니요때모, 그런 罪요 기스고토와できないんです. 오직 그 죄의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리와 그런 罪의 문제는 단다 예수 그리스도によってしか 해결이ができないからです.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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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할례 받은 자입니까? 私は 마고토니 예수 그리스도によって 가치를 얻겠다 ものなんでしょうか? 그렇다면 내 마음의 주인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다도시더라 私たちの 心の 주인을 확실히도 しなければならないです. 나는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私は 誰に 従順して 歩んでるんですか?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육신의 생각에 끌려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시는 ように 니끄러움에 짓밟혀 있기를 人に ならない 것을 주는 미나によって 시격します.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할례를 받고 私たちは 예수 그리스도によって 가치례를 얻게 육의 몸을 벗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니끄러운 몸을 벗었다 모노데아르 것을 신지 마시오. 그래서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それで私の主人となるイエスキリストに従って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聖霊様の導きに従って 생명과 평안으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로시도 헤이양이 미타사레테 이키루 私と皆さんになることを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